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이번 기간에 우리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나무 생각 묵상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고 두 달을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이 전반기를 우리들이 생각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또 맥주 감사 예물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방에서 개기된 자들, 많은 다문화 가정들과 또 열방교회를 위해서 이 예물이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서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주 동안 이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아라. 우리들이 성령님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사람인지 또 현재의 사람인지 미래의 사람인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이 육신의 사람이 되면 육신의 정욕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들이 어떻게 성령님께 초점을 맞출 것인가, 오늘은 어떻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면 저는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적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꼭 그 한 주간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 주간엔 제가 제주에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부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낚시를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겠노라고 내려오셔서 제가 배를 타고 낚시를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고요. 한 2시간 정도 배를 타고 이렇게 멀리 나갔는데 그 선장이 라이징 라이징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고기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낚시를 던져야 되는 거죠. 낚시도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리를 잡아서 이렇게 쫙 그 포인트에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배우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안 신기한지 모르는데 저는 참 신기한 게, 어쩌면 그 어떤 미끼를 쓰느냐에 따라 잡혀오는 고기가 똑같은 고기만 그 잡히더라고요. 낚시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들이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초점을 맞추느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제가 오늘 성령님께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집중력 있게 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31절과 32절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31절은 우리가 근심하게 하는 일, 그리고 32절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언제 근심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마치 이런 그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유리창을 통해서 저 밖을 내다봅니다. 눈에 초점을 두고 보겠죠. 그런데 유리가 더러운 것이 많이 끼면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초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들이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런 죄들이 그 초점을 가로막는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리면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선지자였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걸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을 경고하기를 원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멸망받아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 지은 이방인들은 멸망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생각이 틀리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도망갑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도망가려고 항구에 갔는데 딱 도망가기 좋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요나는 이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 자, 우리가 성령님의 초점을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이 잘 풀리면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야, 일이 잘 되나 봐.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이 준비된 것이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요나의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다. 낚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낚시를 하러 갔는데 아마 저와 같이 간 우리 집사님이 여기 계실 거예요. 저는 하나부터 끝까지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날 낚시를 한 거예요. 그렇게 큰 고기를 낚는 낚시를 제가 처음 가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안 되면 선장이 삐 울려서 걷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 걷어야 되는 걸 모르고 풀렀어요. 줄이 막 풀렸습니다. 배는 떠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걷는데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거 배에 걸린 것 같아요. 큰일 났다. 민폐를 끼치겠다. 이거 안 올라와요. 그리고 있는데 보니까 고기가 걸린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저런 사진에 반응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해 주세요. 예. 저런 거를 제가 두 마리를 잡았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간 많은 그 낚시꾼들 전문가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보다 더 큰 고기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낚시에 재능이 있나 봐. 저 정도 고기를 잡을 정도면 목회를 하는 것보단 이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겠어.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아닌 거죠. 지금 나에게 예상치 못한 뭐 잘하는 일,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꼭 내가 가야 될 길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착각을 참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의 삶이 순조로울 때 우리들이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으면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풍랑이 만나면 여기 뭔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 사람을 제물로 던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나서 1장 9절 말씀 보세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틀리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도 깨닫게 되죠. 우리들이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성령님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1절에 나와 있던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나를 보니까 이 모든 요소가 요나 안에 있는 거예요. 네가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라라고 했는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을 보면서 분이 났고요, 그들을 비방했고요, 그들을 노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악독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요나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는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성령님을 벗어나면서도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서도 정말 당당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달라요.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3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는 암흑의 시간,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소명을 회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삶 가운데 내가 잘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벗어난 일로 인하여 혹은 여러분들의 죄의식 혹은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손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시간과 암흑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 초점을 모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의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무리를 걸어가시고 제자들은 배 안에서 풍랑이 일어서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저로 하여금 걷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어라.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걷다가 뭐를 봤다고 되어 있죠?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빠져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믿음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정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문제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간 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문제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만일 베드로가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라고 그가 생각하고 그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암시고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 암시를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 믿음이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풍랑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께로부터 초점이 물로 옮겨졌을 때 베드로의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의 문제죠. 우리들이 보통 때는요 주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삶에 풍랑이 오잖아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발생하잖아요.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것이냐 풍랑을 바라볼 것이냐. 우리들에게 의심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의심이 일어난다는 말,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낚시 얘기로 조금 더 돌아가서 제가 낚시를 하면서 바다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아마 6-8시간 가까이 물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점심을 먹고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배멀미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배를 타고 여태까지 멀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뭐 멀미약을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멀미를 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그 낚시꾼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멀리 보세요. 풍랑이 있는데 이게 물결을 보면 멀미를 한다는 겁니다. 멀리 보시라고. 저에게는 그것도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교훈이었어요. 무엇을 보느냐에 대한 부분이구나. 우리가 예수님,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대한 문제이구나. 우리들이 풍랑을 보면 우리들에게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손익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볼 거야. 여러분, 우리가 손익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들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분냄이 있고요. 분노가 생깁니다. 악함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손익을 계산하면 손해보는 일에 대하여 분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손익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관점에서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성령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생각, 성령님에게 우리들의 삶에 초점을 두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생각이 분명히 틀린 것만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또 신앙에 이런 착각이 좀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기도하죠. 믿음 있는 주님, 제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근데 저는 가만히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면요,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제 삶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는 어떤 그 의미가 들어있냐면, 주님이 책임지시면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책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군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요, 그 책임으로 인하여 손해볼 각오도 돼 있어야 되고요,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그 책임 때문에 누군가에서 비난을 받아야 될 각오도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손해와 비난을 면하려고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고 내 삶을 의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의 갈등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했는데 주님이 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죠?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책임대로, 내 계획대로 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화가 나는 거죠.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중요한 포기가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님을 바라볼 것이냐 풍랑을 바라볼 것이냐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혼자 갈등합니다. 좀 어려우세요? 근데 이거 우리들이 좀 겪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잘못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출애굽기 40장 이렇게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늘 앞에 성막을 앞세우게 하세요. 자,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키신 것이 있는데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늘 성막을 앞세우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있는 것을 보고 움직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멈추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딱 쉬고 싶을 때 멈췄을까요? 가고 싶을 때 움직였을까요? 어떤 때는 막 쉬려고 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였을지 몰라요. 그들은 쉬지 못하고 따라갔을지 몰라요.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성막을 따라가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최선이고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야를 40년 동안 깨닫게 하신 것이죠. 초점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군에서 훈련을 받을 때 장교 훈련을 받으면서 12주 훈련을 받았거든요. 제가 여기 잘 모르는 남자분인데 여기 둘이 커플? 부부? 네. 군대 갔다 왔어요? 다행이에요. 군대 갔다 와서 뭐 물어볼게요. 뭐 틀려도 괜찮아요. 네.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제일 먼저 받았던 훈련이 뭐였어요? 어떤 훈련부터 받았어요? 제식 훈련. 네. 고마워요. 맞춰주셔서. 군대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저도 그렇고 모든 군인들이 제일 먼저 훈련을 받는 게 제식 훈련이에요. 여자들은 무슨 말인지 제식 훈련이 뭐냐면 걷는 겁니다.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우향후 좌향후에서 걷는 겁니다. 저는 훈련을 받을 때 4주 동안 걷는 것만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What a stupid. 정말 얼마나 멍청한 일이에요. 걷는 거 훈련을 받아요. 4주 동안.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으면 각도, 몇 도까지 올라가야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4주 걷는 훈련을 마치고 나서도 12주 훈련을 받는 동안 그 자세로 식당을 가든 어디 갈 때든 이거를 하고 가는 겁니다. 저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 제가 아주 그렇게 바보는 아닌데 이거였어요. 이게 같이 올라가는 아무튼 저도 열심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교관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훈련을 받느냐면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자세가 나올 때까지입니다. 식당을 갈 때도 어디를 갈 때도 비가 올 때도 이 자세가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4주 동안 제식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걸으며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설명되지 않는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좀 엉뚱한 말씀일지 몰라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목록해 볼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이니라.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객을 대접합니다. 세 사람을.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줄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예언을 받으려고 대접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접했더니 그들이 천사였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손을 대접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이든 추수감사주일이든 우리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가 이런 걸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의 스토리,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몇 배의 축복을 해주셨더라, 이런 스토리들을 참 많이 들어왔고 우리는 거기에 교육받아 왔어요. 감사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들은 감사보다는 감사에서 받을 축복에 초점을 두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지 감사했기 때문에 축복받는 삶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몇 년 전 신문에 났던 이야기인데 박 씨라고 하는 사람이 여관을 경영하는 분입니다. 밤에 보일러를 점검하러 나갔다가 여관 앞에 쓰러져 있는 한 외국인 노동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내라는 겁니다. 이 박 씨가 돌아와서 150만 원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키고 치료를 하는데 이 사람이 급성 신부전증 그리고 급성 췌장염이었어요. 치료를 다 받고 입원 기간이 끝나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병원비만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누나에게 그리고 자기 장인에게 여러 사람에게 돈을 꿨는데도 돈을 다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치료했던 주치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받아야 될 그런 특진비 모든 것들을 다 감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퇴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퇴원을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공항에서 손을 흔들며 너무너무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이런 대접을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루안이었고요. 태국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이 청년이 보통 청년이 아니라 태국의 귀족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여관 주인을 찾아와서 너무나 감사했노라고 보상을 하면서 원하는 게 뭐냐고, 원하는 게 없다고 하니까 태국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쫙 보내왔다. 자, 이 뒷부분의 이야기는 그냥 우리들이 이런 걸 상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신문 기사는 루안이라고 하는 태국 청년이 떠나갔습니다로 끝납니다. 우리는 늘 다음 이야기를 꿈꿉니다. 기적 같은 일. 근데 이 기적 같은 일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님의 초점을 맞추며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다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추는 훈련, 우리의 인생에 꿈꾸는 내가 이런 일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하신 일 가운데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움직이고 불기둥이 멈추는 것을 보고 멈췄을 때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멈춰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란다, 너희들이 가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란다, 왜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믿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 또 이런 표현, 제가 종종 저 스스로 감탄하는 멋진 표현이 하나 또 나왔어요. 사실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기는 한데 더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 우리들에게 멈추라고 하셨을 때에 멈출 수 있는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 우리들의 인생에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들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거 아니면 안달이 날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이것이 성령님의 뜻인지 우리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계산과 이해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니까 말씀대로 선한 의도, 옳은 일, 정의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늘 자리 잡고 있어요. 저에게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겠습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늘 노력하죠.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한 30년째 돼가는데 제가 한 가지 꼭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도 있고요. 어떤 교인에게 이걸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대놓고는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할 때 소위 좀 나쁜 말로 까는 거예요. 너 좀 깨달아라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네가 좀 깨져야 돼, 아이고 그 마음이 좀 바뀌어야 돼,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향해서 네가 깨져야 되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일이지 사람을 바라보며 너를 고쳐야 되겠다고 설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람을 놓고 설교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목사님이 날 보고 하는 얘기야 라고 느꼈다면 전 100%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옳은가? 여러분 옳은 일을 하고 싶죠? 근데 우리들이 물어야 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옳은 일에 신경 쓰지 말라든가 정의가 무엇인지를 도외시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옳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 초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참 이상한 것은요, 나는 분명히 옳은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느끼시고 성령님의 일이 아니면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하면 틀림없이 근심이 있어요.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하여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조차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으면 당신이 뭐 잘못했습니까? 내려오세요. 저 나쁜 사람들을 치세요. 정의로운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옳은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건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날 거예요. 저 나쁜 놈, 이건 옳은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정의롭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의로운 일을 행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이 된다면 민감하게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모든 것이 다 이해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마음의 결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민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옳은데 왜 내 마음이 불편하지? 나는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여러분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입니다. 바로 보아야 할 때입니다.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들이 그런 꿈꾸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서 저에게서 이 만나교회에서 이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꿈,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훈련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떠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